제주 중문관광단지 바다 바로 앞에 키가 작은 초가지붕 집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디 민속촌인가 싶은 비주얼인데 놀랍게도 이곳은 제주 최초의 5성급 전통 호텔입니다. 객실 수가 29개밖에 되지 않는 프라이빗한 호텔. 제주의 푸르른 자연을 잔뜩 느끼며 힐링할 수 있는 곳. 오늘 영상에서는 CS 호텔을 내돈내산으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S 호텔은 프라이빗한 독채형 호텔로 신혼부부들의 신혼여행 호텔로도 인기가 많았던 곳인데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입구까지 걸어오는데 벌써부터 푸르른 나무들이 너무 예쁘게 잘 가꿔져 있는데요. 조금만 걸어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프론트 데스크. 전통 호텔답게 프론트 건물도 똑같이 초가 지붕으로 된 건물이고요. 프론트도 굉장히 아담하지만 객실 수가 29개밖에 안 되니 다른 호텔처럼 체크인을 위해 줄을 설 일은 없습니다. 체크인을 하면 직원분께서 룸까지 짐도 다 옮겨주시는데요. 룸까지 가는 길에서 만나는 정원이 너무 아름답죠? CS 호텔의 최고 장점은 이 아름다운 조경을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는 점입니다. 식사하러 갈 때, 커피 한잔 하러 갈 때마다 너무 예뻐서 계속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더라고요. 밤이 되면 은은한 조명이 켜지는데 밤에 걸어보는 호텔 단지도 너무 예쁘고 좋았습니다. CS 호텔은 정객실 테라스가 있고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완벽하게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어 있고요. 이 초가 지붕은 제주의 황모 장인이 직접 만든 지붕이라고 합니다. 그럼 CS 호텔의 객실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객실은 적지만 룸 타입은 꽤 다양한데요. 우선 가장 기본인 디럭스 룸입니다.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벽걸이 TV와 함께 마주보고 있는 더블 침대가 있으며 옆으로는 테이블과 의자가 있고 화장실에는 욕조가 있긴 하지만 다소 협소한 모습이죠. 룸 크기가 딱 일반 비즈니스 호텔 사이즈라 가격은 조금 저렴한 편이지만 그만큼 만족도가 그리 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룸이었습니다. 다음은 스위트 룸으로 TV와 마주보고 있는 소파 공간이 따로 있으며 침대가 있는 공간도 화장실과 욕조도 보다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CS 호텔은 다소 어두운 원목 가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도 오래된 호텔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요즘 핫한 호텔에 비교했을 때 연식이 더 크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조경은 정말 좋았고요. 스위트룸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묵었던 룸인 로얄 스위트룸입니다. 기본 스위트룸과 비슷한 인테리어로 벽걸이 TV와 넉넉한 소파와 함께 여유로운 침대 공간이 정말 좋았고 무엇보다 화장실이 굉장히 넓어서 엄청 여유롭고 좋았습니다. 욕실 어메니티로는 페널리곤스 제품이 제공되었고요. 그런데 가장 좋았던 것은 야외 자쿠지였습니다. 자쿠지는 로맨틱 스위트룸 이상 등급에만 설치되어 있는데 엄청 큰 자쿠지는 아니었지만 쌀쌀한 밤에 자쿠지에 몸 담그고 와인 한잔 먹으니까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호텔이지만 다른 손님과 만날 일 없이 프라이빗하게 자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밤에는 조명도 어두워서 밤하늘의 별도 정말 잘 보이더라고요. 미니바에는 1, 2 커피가 있었고 냉장고에 있는 맥주, 콜라, 프링글스까지 무료로 제공되었고요. 여기에서도 테라스에서 보는 뷰가 아주 좋았습니다. 창문을 열어두니 바로 옆에 있는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먼 바다에서 들리는 파도 소리, 나무에 앉아있는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면서 낮잠을 자는데 와, 이게 진짜 힐링 호캉스구나를 제대로 느꼈습니다. 다음은 현대식 객실 중 가장 좋은 룸인 프레지덴셜 스위트 룸입니다. 룸에 들어가자마자 4명은 편하게 앉을 수 있는 대형 소파와 거실이 있고요. 침실이 두 개가 있는데 한 개는 캐노피 침대가 있는 침실로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고요. 메인 침실에서는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 고풍스러운 침대와 가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드라마 시크릿 가든도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각방별로 욕실도 큼직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방은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뷰가 최고였는데요. 바로 앞에 요트 선착장이 있어서 더욱 세련된 뷰를 자랑하는 룸이었습니다. 여기에도 야외 자쿠지가 있는데 거대한 야자수 아래에서 하는 자쿠지라니 너무 좋겠죠?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객실은 전통 한실인데요.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제주 전통을 지키고 있는 객실인데 그 중에서 고당룸을 잠시 구경할 수 있었는데요. 황모 지붕뿐만 아니라 문과 기둥까지 전통 한옥 그 자체였습니다. 내부 역시 전통 창호지와 원목 가구들을 사용하여 마치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된 시골 할머니집 느낌도 나는데요. 침실이 두 개가 있는데 한 개는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양실로 화장실도 꽤 세련되고요. 다른 방은 온돌룸으로 벽장 안에 요와 이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과 함께 방문하기에도 좋고요. 특히 외국인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은 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룸의 가장 큰 장점은 바다 바로 앞에 위치해 있다는 건데요. 야외 자쿠지 너머로 푸른 바다가 바로 펼쳐져 있는데 파도 소리를 듣고 있으니 진짜 힐링이 따로 없더라고요. 제주에 여러 숙소를 가봤지만 이렇게 바다가 코앞에 있는 곳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전통 한실 객실이 여러 개가 더 있는데 조금 더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은 분들은 이 전통 한실에 묵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객실 구경을 마쳤으니 이제 밥을 먹으러 가볼까요? 먼저 여기는 조식 뷔페와 석식 다이닝을 먹을 수 있는 CS 다이닝입니다. 여기에도 전통 객실처럼 천장이 낮고 원목을 사용한 인테리어인데요. 저는 흑돼지와 해산물을 먹을 수 있는 현무암 돌판 바베큐를 먹었는데 규모는 작지만 고급 호텔 식당인 만큼 직원분들의 서비스도 좋고 식전 음식들이 코스 요리처럼 하나씩 나와서 좋았습니다. 다만 고기의 양은 조금 아쉬웠지만 전반적으로 다 맛있고 깔끔했던 저녁 식사였고요. 이외에도 갈치 세트 메뉴와 생선의 세트 메뉴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조식 뷔페 역시 여기서 먹었는데요. 투숙객이 많지 않다 보니 조식 뷔페도 붐비지 않고 여유가 있었습니다. 또 뷔페 가격이 투숙객은 3만원대로 주변 5성급 호텔의 6에서 8만원대의 뷔페보다 가성비도 좋았는데요. 물론 그만큼 음식 종류가 다양한 뷔페는 아니었지만 대신 음식 하나하나 퀄리티가 기대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특히 이 흑돼지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비빔밥에 김치찌개만 먹어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식사가 되실 겁니다. 쌀국수 스테이션은 야외에 있었는데 이 쌀국수도 깔끔하니 맛있어서 다음에 CS 호텔에 가더라도 조식 뷔페는 꼭 먹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식당이 한 곳 더 있는데요. 여기는 카노프스 다이닝이라는 식당인데 역시 전통전통한 외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식당에서는 피자, 파스타, 스테이크 등의 양식 메뉴들을 판매하는데요. 음식을 주문하고 창밖을 보는데 풍경이 아주 예술이었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힐링이 절로 되는데요. 랍스터와 바질이 올라간 그릴드 랍스터 피자와 비주얼부터 훌륭한 왕꽃게 우동 세트를 먹었는데 특히 피자가 생각보다 더 맛있어서 좋았고 꽃게 우동 세트는 우동뿐만 아니라 회, 유부초밥, 돈가스까지 모두 즐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호텔 식당이다 보니 가격대가 외부 식당보다는 조금 높지만 서비스도 좋고 맛도 좋고 식당에서 바라보는 뷰가 너무 힐링되고 좋아서 CS 호텔에 투숙하지는 않더라도 식당만 방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게 밥을 먹은 뒤에는 바로 옆 카노프스 카페에서 음료도 함께 즐겨주었는데요. 실내 공간도 좋지만 실외 정원에 앉아서 마시는 음료가 특히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행 만족도에서 날씨가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나 이날 날씨가 너무 좋았어서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더욱 높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방문하실 때에도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CS 호텔의 구석구석을 보여드렸는데요. 총 정리를 하자면 이 호텔은 장점도 많지만 그 부분들이 누군가에게는 단점이 될 수 있는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 있는 호텔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장점은 사람이 적어서 매우 프라이빗하고 조용합니다. 편안한 휴식을 취하기에는 아주 좋은 곳인데 이게 단점이기도 한 것이 호텔 자체에서 즐길 만한 컨텐츠는 다소 부족합니다. 야외 자쿠지가 모든 방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자쿠지가 없는 방이었다면 조금 많이 심심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장점은 참 고풍적이고 전통전통한 독특한 분위기인데 이게 단점으로 보자면 다소 낡고 올드한 인테리어라는 생각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요즘 제주도에 인테리어가 끝내주게 세련되고 대형 자쿠지까지 갖춘 독채 숙소도 정말 많이 생겼는데 그 숙소들과 비교했을 때 과연 젊은 층들에게 경쟁력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 세대가 오시면 굉장히 좋아하시고 만족하실 것 같은데 젊은 층에게는 같은 가격에 갈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호텔 내의 조경과 산책로는 너무나 좋았고 특히 바다 바로 앞에 있는 전통 객실은 또 가고 싶을 정도로 좋았어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 전통 객실을 한 번 더 이용해 보고 싶네요.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제주의 구석구석 또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